태풍이 11시간 가까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을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 경남 거제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누는 현재까지 11시간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동속도와 최대 풍속 모두 초속 20km대로 떨어져 천천히 한반도를 지나는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구 군위와 달성군에서 불어난 하천물에 각각 휩쓸려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침수 피해는 강원 지역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시간당 9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며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고 삼척 덕풍 계곡마을에선 급격히 불어난 물에 12가구가 사는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다리를 지금 위험해서 못 건너고요. 지금 현재는 마을에 있는 모든 차량이라든지 밖으로 못 나가게 돼 있고요. 긴급 대피한 주민은 전국적으로 14,15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산사태 우려지역, 붕괴 위험지역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대피와 지하차도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도 즉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재산 피해는 경북과 전남, 강원 영동 일대에 집중됐습니다. 도로와 하늘 바닷길도 꽁꽁 묶였습니다. 전국도로 620곳을 비롯해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중대본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 주민들은 대피한 장소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